난 밀레페TV의 몽청이야. 오늘은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와 두 곤충을 키울 때 필요한 준비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게. 일단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는 알에서 애벌레 기간을 지나 번데기로 되었다가 허물을 벗고 어른벌레로 자라나. 사슴벌레는 집게벌레라고도 불리우고 앞쪽으로 양쪽에 사슴같이 긴 뿔을 가지고 있어. 암컷보다는 수컷이 더 크고 뿔도 더 길어서 암수 구별이 어렵지 않아. 장수풍뎅이 역시 앞쪽으로 긴 뿔을 가지고 있지만 수컷만 뿔이 있고 암컷은 뿔이 없어서 암수 구별이 아주 쉬워. 그럼 이 두 곤충을 키울 때 필요한 준비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마트에 가면 필요한 용품을 하나씩 구매해도 되고 세트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오늘은 곤충 키우기 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우선 곤충을 키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겠지? 보통 세트를 판매하는 크기의 집에는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정도로 키우는 게 적당한데 모든 암컷이 알을 다 낳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번식의 확률을 높이려면 수컷 한 마리에 암컷 두 마리 정도가 적당해. 아, 그렇지만 수컷 두 마리는 싸울 확률이 아주 높아서 한 마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수컷 두 마리는 안 돼. 그리고 필요한 건 바닥재. 솥밥을 깔아 사용하는데 4cm에서 5cm가량 깔아주고 물을 조금 뿌려서 습도를 유지해줘야 돼. 바닥재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장수풍뎅이의 경우 톱밥 안에 알을 낳기 때문에 바닥재를 교환할 때 알이나 애벌레가 있는지 잘 확인해보고 교환을 해주는 것이 좋아. 알이나 애벌레를 발견했다면 따로 분리를 해서 톱밥 10cm 정도 되는 높이에 물을 적당히 뿌려주고 알이나 애벌레를 묻어주면 돼. 애벌레는 톱밥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역시 톱밥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겠지? 그리고 애벌레일 때 얼마나 성장하냐에 따라 그 곤충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톱밥의 질이나 양을 잘 조절해주는 것이 좋아. 어른벌레가 되었을 때 먹이접시와 놀이목을 넣어줘야 하는데 먹이접시에 젤리를 까서 놓아주면 되고 장수풍뎅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뒤집지 못해서 놀이목을 잡고 일어서야 하니 놀이목까지 넣어주는 것이 좋아. 그리고 사슴벌레는 참나무로 된 산란목에 알을 낳기 때문에 산란목을 하나 더 넣어주는 것이 중요해. 대부분 낮에는 톱밥 속에 들어가 있다가 밤에는 날아다녀서 뚜껑을 필수로 꼭 닫아주는 것이 좋아. 그리고 주의할 점,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집게 뿔로 손을 물게 되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장수풍뎅이는 나무를 타고 다녀서 발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장수풍뎅이는 어른벌레가 되고 3-4개월 정도 살고 사슴벌레는 조금 더 오래 살아. 이외에도 마트에는 달팽이 등등 신기한 곤충들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어때? 오늘도 재밌는 시간이었지?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줘.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